아이폰 제발. 응? 아이폰? 아 진짜 진짜 엄마 엄마 진짜 엄마. 에이. 158만원? 이거는 어머 할인도 안 되네. 아이폰 말고 다른 걸로 하자. 응? 아이폰이 이쁜데. 이거 봐. 이거는 50만원에다가 할인에다가 또 응? 요금 할인도 해주네. 아이폰이 왜 좋아? 화질이 너무 좋아서 사진도 되게 잘 나와. 내가 엄마 놀러 갔을 때 이쁘게 찍어줄게. 그리고 그게 크기도 작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쏙 들어가. 갤럭시는 엄청 커가지고 교복 주머니도 안 들어가고 여기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 이렇게 뾱 흘릴 수도 있잖아. 그리고 이거 물결도 되게 잘 돼. 그래서 나 틱톡 인싸 되고 싶은데. 물결 팍!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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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빠 아이빠 아이폰 아이폰 사줘. 응? 아이폰 사주세요. 응 사주세요. 응 사주세요. 사주세요. 응! 사주세요. 그러면 기말고사 평균 90점 넘으면 사줄게. 알겠어. 어떻게 맨날 60점 받다가 어떻게 90점은 어떻게 받아. 엄마 미워. 그래, 종류가 무엇인지. 3번? 이제 답을 확인해볼까? 제발, 제발! 다 틀렸어. 아이폰. 아이폰. 아이폰 11 check. 그래. 아이폰. 내가 사고 만다. 이날 사. 이날 사. 야, 손톱 좀 그만 뜯어. 아, 나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는데. 왜 맨날 못 보다가 이번만 잘 봐야 되냐? 이번에 90점 넘으면 엄마가 아이폰 사주겠어. 아이폰 안녕. 저기 간다, 아이폰, 저기. 응, 아니야. 맨날 60점 받던 애가 어떻게 갑자기 90점 받아. 아, 좀 진짜 그만 좀 뜯어. 좀 피날 때까지 뜯어, 얘네, 진짜. 에어팟 샀다고? 응, 어제 엄마가 사줬어. 야, 백설아, 너 진짜 배신이다. 너 에어팟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며 비싸기만 하고.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좋아. 어, 진짜 부럽다. 나도 에어팟 갖고 싶은데. 나 이제 이거 끼고 틱톡 찍는다. 진짜? 좋아? 어때? 써보니까 좋아? 진짜 좋아. 어, 내일 꼭 가져와. 나도 보자.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자. 그래, 내일 가져갈게. 남사친도 에어팟 있고 심지어 할머니도 에어팟이 있는데.
장터에 갈 때도 줄 달린 거 쓰면은 거추장스러워. 아이고.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. 할머니 힙하냐? 다 에어팟이 있는데 또 나만 없어, 나만. 엄마가 안 사줄 게 뻔한데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? 아, 말까? 엄마! 있잖아, 뭐 해? 엄마 된장찌개 끓이려고. 에어팟! 왜? 엄마, 저기 봐봐. 응? 어디? 저기에 벌레가 있는 줄 알았는데, 아, 아니네? 하하, 된장찌개 맛있겠다. 하하하. 이게 갑자기 에어팟으로 보였어. 말도 안 돼, 진짜. 갖고 싶어서 미쳤나봐. 대박! 말도 안 돼! 내가 진짜 누굴 닮아서 저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거야, 진짜. 이 패드. 아유, 재밌네. 아, 이 패드. 엄마, 응? 그림 그리는 화가들 있잖아. 정말 멋진 것 같더라. 내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, 이 아이패드 있잖아. 그걸로 이렇게 슥슥슥 막 그림을 그린다? 요새는 펜으로 다 그림을 그리는데, 슥슥슥 이렇게 너무 멋있더라고. 그래서 나도 참 그림이 멋있는 거구나. 나도 참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림도 뒤집다 못 그리면서. 엄만 그렇게 딸의 꿈을 짓밟아야겠어? 꿈도 못 꿔? 너 뭐야, 초등학교 때 그 방과후 수업 미술 했었잖아. 엄마가 볼 때는 미술은 아닌 것 같은데.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잖아.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지. 아인슈타인이 그랬어. 1%의 재능과 99%의 노력. 그래서 미술학원에 다니겠다고? 학원을 굳이 안 가도 돼. 요새는 유튜브로 다 배울 수 있는데, 이제 대신 장비 같은 게 좀 필요한데, 아이패드 이런 걸로 그리더라고 요새는. 그게 얼만데 아이패드가? 200만 원. 아이고, 한두 푼도 아니고. 그니까 그게 좀 비싸긴 한데,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진짜 무슨 200만 원이? 어른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200만 원 벌어, 우리나라 평균.
엄마가 그걸 덥석 사준다 그래도 너 그거 몇 번 하다가 휘리릭 내팽개쳐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. 아니야 절대 안 그래. 너 피아노도 너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끊어줬는데 맨날 가기 싫어가지고 이 대빨 나가지고 그냥 터벅터벅. 아 이건 진짜 아니야. 절대 안 그래. 너가 진짜 미술을 하고 싶잖아? 그럼 미술학원에 다니자. 아 이게 아닌데 어떡하지? 이 아이패드가 화면이 엄청 넓어가지고 영어 단어 찾을 때도 훨씬 좋고 인강 들을 때도 화면이 크고 훨씬 화질이 좋으니까 더 집중력이 높아져. 다이어리도 쓸 수 있어서 시간 관리도 훨씬 좋고. 입만 열었다 하면은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사달래. 뭐 맨날 그거 뭐야 브롤스타즈 그거 뿅뿅이나 하려고 그러잖아. 아닌데 틱톡 그거나 하려고 그러고. 아 아닌데 뭐가 아니야. 화면이 커가지고 더 신나서 하겠구만. 어디서 미술을 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. 진짜 하고 싶은 건데. 엄마는 대체 아이패드가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반에서 1등 해도 안 사줘. 전교 1등 해도 안 돼. 전국 1등 하면 사줄게. 전국 1등? 전국 1등은 어떡해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마는 왜 아이패드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. 전국 1등을 해와봐. 그런 다음에 얘기하자고. 응? 아 이번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지. 전국 1등? 전국 1등 누굴까 대체? 얼마나 천재길래. 전국에 중학생이 총 몇 명 있는 거지? 전국 중학생 수 중학교 3214개. 거의 3000개가 있는 거고 중학생 129만? 129만 명? 그럼 100만 유튜버들은 전국 중학생 수만큼 구독자가 있는 거네? 와 그럼 이제 내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129만 명을 3으로 나누면 129 나누기 3 43만 43만 명 중에 한 명이 돼야 돼. 아이 43만 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돼. 맛있게 먹어. 너무 웃기다. 오늘은 늦게 끝났어? 오늘은 엄마 일이 좀 많았어. 아우 어깨야. 공부 안 해? 전국 1등 해야지. 엄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전국 1등 하려면 43만 명 중에 1등이 돼야 돼.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안경 끼고 그런 애들이 아닌 이상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. 맨날 60점 받는데 어떻게 전국 1등을 해? 난 너무 늦었어. 쟤가 진짜 아무 노력도 안 하려 그러네. 아우 어떡하지? 아이패드 갖고 싶다. 오비키 너 이번에 새학기 시작돼서 중간고사 보잖아? 그치? 그때 전과목 평균 93점 넘으면 엄마가 아이패드 사줄게. 진짜? 전과목 평균 93점 넘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방학을 보내야 하는지 잘 생각해서 응?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, 영어는 어떻게 공부할 건지, 영어는 하루에 단어를 몇 개를 외울 건지 싹 정리해서 엄마한테 내일 보여줘. 알겠어. 지금 당장 개표 작성하겠습니다. 충성! 영단어는 이걸로.
하루에 하나씩 외우고. 아,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. 하루에 하나씩 외우고, 다음날, 전날 거 또 다시 외우고, 또 다음날에도 전날 것까지 또 외우고, 5일씩 끊어서 오케이.